졸업생 이제 본인들이 동기들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디자인 어디서 하는 거야? 좀 유명한 데서 해본 적 있어요? 예전에는 뭐 옥타곤이나 뭐 이런 옥타곤에 연고대쯤이 뭐 대기업은 최소한 간다든가 뭐 중소기업 간 친구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사실 갔어도 제가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세대 고려대 졸업생은 10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생 04학번 양왕님. 네, 맞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009년도에 졸업을 해서 현재 이제 사회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양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패널 이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졸업생 05학번 장건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05학번 졸업했고 지금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 6년 차고 그리고 프로 DJ로 지금 10년 차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장건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어디서 하는 거야? 디자인은 이태원에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뭐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유명한 데서 해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뭐 옥타곤이나 뭐 이런 옥타곤은 유명하죠. 네, 옥타곤 하면 뭐 다 DJ 하면 클럽에서 인기 많아요? 여자들한테. 그 당시에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디 갔지?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왕님부터. 저는 외국계 PR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만 7년. 만 7년. 만 7년 조금 넘었고. 직급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직급 부장입니다. 부장? 네, 부장. 아니, 일을 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빨라요, 빨라 저희가. 아, 홍보에다가. 네, 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같은 학교 대학원인데 그쪽이 이제 제가 PR을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일정 부분 이제 경력으로 인정을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해주셔서 그래서 좀 승진이 빨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님은 원래 저랑 같은 회사하고 후배였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회사 생활은 좀 어떻던 것 같아요? 표정이 왜 안 좋아?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강한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인간관계는 참 좋았다. 네, 좋았다.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인연을 이어오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는 좋았다. 인간관계죠. 좋아하는 형이다. 회사에서 모르겠고 좋아하는 형이다. 우리 건님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지금 영업 마케팅 부서에서 그 종병 쪽 담당하고 있고요. 종병이 뭐예요? 종병? 종합병원. 네, 이제 거기 교수님들 만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전에 2년 동안은 이제 마케팅이랑 이제 같이 또 마케팅 일도 같이 하면서. 지금 직급은 어떻게 돼요? 지금 대리. 아, 나이가 둘이 어떻게 되죠? 왕님이? 저는 84년생 36입니다. 36. 건님이? 저는 35이고 85년생입니다. 네. 원래 건님 그러면 왜 지금 대리인 거? 원래 이 나이 때 가장 사실은 진급이 빠를수록 빨리 또 그만둬야 되는 또 그런 회사가 조금 규모가 작으면 회사가 좀 작으면 이제 조금 빨리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또 규모에 맞춰서 지금 제 나이 또래 거의 대리 정도고 저도 이제 내년에는 아마 과장 한마디로 옆에 있는 왕님보다 회사가 규모가 크다. 아 뭐 그걸 꼭 말한 건 아니고 뭐 오해는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제약해서 어디에요? MSD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닌가? 괜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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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치고 있는데? MSD가 거기가 연봉이 높잖아요. 되게 좋은 세계 탑5인가? MSD가 뭐의 약자예요? 머크 샤프 앤 돔이라는 거의 이제 그 약자고 메디슨인 줄 알았고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 뭐 글로벌 제약회사 메디죠? MSD? 지금 글로벌리 지금 3위에서 1, 2, 3위 정도 될 것 같아요. MSD에서 만든 유명한 약이 뭐 있어요? 머리 나는 발모제, 프로페시아. 아, 프로페시아! 먹고 있어요? 너무 반응이 강렬한데? 먹고 있을 것 같긴 하네. 아보다트. 아보다트.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연세대, 고려대잖아요. 졸업생 이제 본인들이 동기들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연대. 동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굉장히 그냥 진짜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PR 업계 일하는 사람도 있고 광고 회사에서 A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의전원이나 의치전이나 아니면 로스쿨 쪽으로 빠져서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뭐 인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뭐 영업 뭐 등등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험사, 그리고 대기업, 방송계, 언론계, PD, 기자, 작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직업을 다 얘기한다고. 지금 제가 떠오른 친구들의 직업을 바탕으로 쭉 얘기를 한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군요. 네. 전문 직종은 좀. 전문 직종도 꽤 있죠. 많이 갔나? 주변에 많진 않아요. 의사, 뭐 변호사, 네. 그다음 뭐 행시. 아, 행시는 제가 아는 졸업 같이 동기한 100몇 명 중에 한 명 있고요. 한 명? 네, 행시는 쉽지 않으니까.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의사랑 변호사는 꽤 있어요. 네, 로스쿨이랑 의치전 쪽으로 빠져가지고. 자, 우리 고대. 고대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단과대가 생명과학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이면은 반은 다 의전원을 해가지고 의사 애들이 거의 반이고, 그리고 반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직군 상관없, 저같이 제약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대기업 건설회사 간 친구들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해요. 그러면 연고대 나왔으면 최소한 어디쯤 갔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고대쯤이면 뭐 대기업은 최소한 간다든가, 뭐 중소기업 간 친구도 있어? 있죠. 그러니까 네. 말하는 중소기업은 우리가 규모 작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사실 갔어도 제가 잘 몰라요. 아, 그런 친구들 만나지 않는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소식이 안 들려요. 아무래도 원래 소식은 잘 될수록 잘 들리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의전원 로스쿨 간 애들은 아주 그렇게 막 주 단위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고대는 어때요? 반 모임 그냥 가서 이렇게 보면은 중소기업 쪽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외국계는 좀 중소 외국계는 많이 있고요. 아 네, 그럼 외국계니까. 네 외국계는 여기도 중소 외국계예요. 네 외국계는 그런 다양성이 많아서. 네 오히려 더 알짜 외국계를 다니는 이렇게 형님처럼 그런 데 다니는 분들도 많이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알짜 감사합니다. 네, 알짜. 실제로 뭐 행시 같은 뭐 패스에서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연고대 나오면 딱 이 정도 갔으면 와 연고대에서도 잘 갔다. 이건 뭐야? 그렇게 회사나 뭐 기업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면 그게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저 때만 해도 STX라든지 현대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가서 잘 갔다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졸업해서 취직을 하는 시점에서 회사가 얼마나 건실하고 좋고 비즈니스가 업황이 좋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갔느냐 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설마 고대도 이런 FM쟁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지루해가지고 편집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의전 간 친구들도 다 잘 지내고 전반적으로 다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특출나게 누가 이렇게 더 막 그런 건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뭐 의전은 가서 이제 나온 애들이 또 어떻게 뭐 병원을 개원했을 때 더 잘 되거나 아니면은 교수 쪽으로 가가지고 되게 좋은 교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 다니다가도 이제 또 회사에서 또 계속 되게 승승장구하거나 뭐 스타트업을 했을 때 뭐 그런 결과들은 아직은 눈에 보이진 않는 거라서 저희가 딱히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삼성이랑 SK 간 애들이 돈 지금 제일 잘 벌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 또래가 이제 막 10년 채우는 애들인데 맞아. 아 잘 벌어요. 아 왕도 연봉 작지 않잖아. 저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아 좀 어쩔 수 없지. 그건 거기가 너무 높은 거니까. 근데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연고대는 유학 좀 많이 가지 않나? 유학 많이 가죠. 유학하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연고대 나왔으니까 국내에 잘 가려고 하진 않잖아. 돼. 아 국내도 많이 가요. 많이 가? 네 저도 석사 한국에서 했잖아요. 미안하다. 유학은 그러니까 두 파로 나뉘는, 제가 이건 다 제 생각이에요. 두 파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펀딩 받아가지고 자기 돈 얼마 안 쓰고 해외 유명 대학으로 잘 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한 측은 집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요. 고대 친구 어때요? 저희 때가 아마 교환학생 한창 막 회사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장려하고 이러는 거라서 거의 뭐 반 정도는 교환학생 거의 많이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다녀오셨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교환학생을 안 갔어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 약간 끊고 가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도 있었고 사실 저는 학교에서 이미 교환학생 그 애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단체의 운영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CC여가지고 여자친구가 못 가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환학생 온 친구랑 같이 살았어요.
예, 여자는 아니고 그 친구는 그냥 교포였어요. 교포 한국인. 예, 한국 교포. 아, 저는 교환학생 안 갔는데 사람들이 다들 내가 교환학생 갔는 줄 알더라고. 교환학생은 현지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환학생 온 걸로 하는 거. 어, 맞아. 그 말로. 아니, 이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학교 다녔는데 한국인 학생들이 날 교환학생 생각하더라고. 그렇지. 이 멀리 대구까지 얘가 뭐 중동에서 왔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어. 그렇지. 난 교환학생 가지 않았는데 감독 생각을 하더라고.